할렐루야. 예, 메리 하면 크리스마스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복음이 되어지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되어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이름 그래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어서 착한 행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 점등식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 제천시가 거룩한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늘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서 진정 즐거움으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짧은 시간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성탄주리 점등을 축하하는 말씀을 잠깐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축사는 성시아운동본부 진턴 회장이신 본부장시던 제혁의 암정균 목사님, 그리고 이어서 이근규 제천시장님, 그리고 시의장이신 김정문 의장님 듣겠습니다. 권석창 의원께서는 사정상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제혁의 안정현 목사님 먼저 박수로 축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짧게 하시니까 축사는 더 짧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수년 전에 저에게 집사님 한 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그 성탄절 얼마 앞두고 어린이집에서 성탄 축하 시간을 가졌나 봐요. 그러면서 케이크를 갖다 놓고 얘들아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자.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불렀대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 이렇게 노래 불렀대요. 저에게서는 제가 이렇게 노래하면 가끔 박수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그분의 생일이면 우리가 선물을 줘야지 왜 우리가 선물을 받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집사님 와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뉘지바인지 되게 똑똑하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로 우리가 축하를 하는 절기고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 추리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제천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생일을 알리기 위해서죠. 요즘 아이들은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의 생일인 줄 알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저희가 이 성탄절기에 기쁜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제천거리를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더욱더 환히 밝게 비추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축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제천 시장님, 이근규 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맞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추운 날씨, 어려운 시절, 그리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빛으로 다가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뜨거운 그 축복이 우리 가슴 속에 함께하고 이 거리에 있는 모든 상인들, 이 상가를 오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정말 이제 날씨도 제법 춥고요. 아까 낮에는 좀 따뜻해서 이번 성탄 트리 점등식은 좀 날씨가 괜찮겠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고된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범을 보이고자 외투를 벗고 나왔습니다. 벗고 나왔더니 괜찮아요. 결국은 우리가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이까지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이 시간에도 촛불을 들고 이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우리 빌어마지 않습니다. 정말 올해 한 해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그래도 잘 반듯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 팀원들이 불빛을 이곳에 밝혀주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정지환 제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과 여러 임원님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성시와 본부장을 맡아서 수고해주신 이석원 목사님, 또 기독교연합회의 수석부회장으로 수고하시고 내년부터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수고하실 정동환 목사님, 또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전석호 목사님, 또 조금 전에 축사해주신 제일감리교회의 안종빈 목사님, 또 제가 섬기고 있는 동부교회의 박선순 목사님, 또 우리 청풍의 신리교회의 이종수 목사님도 이렇게 멀리서 함께 나와주셨고요. 또 저 뒤에 보니까 양문순봉교회의 김기진 목사님보다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정말 영육간에 우리 이끌어주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큰 감사와 주님께 올린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천시의 김정문 의장님께서 오셨는데요. 김정문 의장님은 장로님이세요. 저는 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김정문 의장한테 가면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는 중입니다. 우리 김정문 장로님께 축복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우리 또 잘 아시지만 우리 명락교회의 유명한 성가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양순경 우리 제천시의 의원도 와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제천시가 정말 아름답고 힘찬 주님께 복된 영광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준비하신 또 성시와 본부에서 또 성탄 트리를 추진하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성탄 트리를 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 소망의 빛으로 그리고 소망 속에 기쁨이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열어가는 이 멋진 새로운 날을 우리가 주님께 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제천시의회 의장이신 김정문 의장님 축사 듣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트리 점등식을 위해서 주관해 주신 기독교연합회 정주현 목사님, 또 주관해 주신 성시어본부장 이석원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신 많으신 목사님들, 우리 이근규 시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소개를 안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의정에도 바쁘신데 양순경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트리 점등식이 예수님 탄생이라는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종교적인 측면을 초월해서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좀 더 밝게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아 불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정년 새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대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우리 제천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제천 14만 시민 모두가 이제 내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예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축사해 주셨던 모든 분들 포함해서 소개해 드릴 때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계속해서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사해 주신 이근교 시장님 오셨습니다. 김정문 의장님 오셨습니다. 성시아운동본부 이석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연합회 회장님 정지환 목사님 오셨습니다. 직전 본부장님이신 안정규 목사님 오셨습니다. 교경회장이신 이선 목사님 오셨습니다. 시의원이신 양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많은 분들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시합 사무총장이시고 주원장로교회 담임하시는 전석훈 목사님, 이번 모든 행사를 진도지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감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이 외투를 벗으셔서 저도 벗을까 했는데 추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그냥 입고 가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내외기빈, 그리고 점등식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시청 공무원들과 아울러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신 목사님, 또 장로님,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점등 기간은 2016년 오늘부터 시작해서 2017년 1월 8일까지 제천 시내를 밝힐 것입니다. 30일간인데요. 그 사이에 제천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행사가 각 교회별로, 또 우리 제천 지역의 기관 단체가 참석해서 점등 행사를 하면서 축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관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주차타워 우측에 보면 시민주차타워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대장금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준비했는데요. 목사님과 사모님, 또 장로님, 또 기관 관계자들께서는 또 참석해 주시고, 오늘 식전 행사로 수고한 또 우리 엘루아 찬양팀, 또 찬양팀, 또 식후로 하는 기고만장팀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식사 나누면서 오찬하겠습니다. 그리고 점등 행사 끝나면 식후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우리 정말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장 찬송 부르시고 연합회 회장이신 총장 지금부터 2016년 성탄절이 점등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5부터 카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점등!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9회 행사가 진행됩니다. 다 같이 한번 여기 봐주세요. 같이 한번 찍어줘요. 아, 앞에 여기 들어가세요. 들어가자. 하나 둘. 네. 이어서 우리 19회 행사의 난타가 이어지는데 우리 이분들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